오늘은 여드름 톡톡 만들어 볼게요. 내추럴 베타인 넣어줬어요. 원래는 히알루론산 사용했는데 없어서 오늘은 내추럴 베타인을 넣었어요. 둘 다 보습제이고 히알루론산 있으시면 히알루론산을 넣어주세요. 편백워터는 항염에 좋은 재료라서 넣어줬어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엔 캐모마일 워터를 썼고요. 티트리 워터도 대체 가능해요. 히알루론산이 있었으면 글리세린을 안 넣었을 텐데 지금 있는 재료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글리세린 넣어주었어요. 히알루론산이 있는 경우에는 내추럴 베타인도 빼고 알로에 겔 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헥산디올은 방부제예요. 나프리로 대체 가능해요. 저는 라벤더와 티트리를 섞어서 넣었는데 없으시면 티트리로만 하셔도 됩니다. 티트리와 라벤더는 피부에 직접 발라도 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기는 10ml 용기예요. 양이 너무 작아서 다른 용기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용기는 만들기 전에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해서 건조시켜 두었어요. 알로에 겔은 점증을 도와주며 수분 보습,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티트리나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직접 발라도 되지만 알로에 겔을 넣으면 진정이 빨라져요. 비커에 만들었으면 쉽게 했겠지만 설거지를 줄여보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양을 적게 만드는 이유는 여드름은 맨날 나는 게 아니고 소량씩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오래 두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량씩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레시피는 제가 천연 화장품을 막 만들어 쓰기 시작할 때 성인 여드름이 있었어요. 그때 화농성 여드름에 바르면 여드름이 정말 빨리 없어졌거든요. 진정이 되면서 염증을 빨리 잡아준다고 할까요?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그 뒤로 계속 천연 생활하면서 화농성 여드름은 생기지 않았고 이 여드름 톡톡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여드름이 나는 아이가 있어서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요. 티트리 라벤더 에센셜 오일 블렌딩 오일만 가지고 썼을 때에도 엄마 진짜 빨리 없어진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드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소개해 봐요. 아무리 좋은 티트리와 라벤더라도 개인 피부 타입에 따라 안 맞을 수 있으니 안 써보셨으면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해 보세요. 재료들 계량이 끝났으면 내용물을 흔들어서 잘 섞어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금방 잘 섞이더라고요. 설거지 없이 편하게 만들었어요.
완성된 여드름 톡톡은 면봉에 조금씩 짜서 하루에 두세 번 콕콕 찍어 발라주세요. 그럼 금방 진정되면서 없어지는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용기가 작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라벨링을 해주었어요. 우리 예쁜 딸 얼굴에서 여드름아 물러가라 하고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